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재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오늘도 유익한 또 재미있는 소식들로 여러분의 출근길 함께 하려고 합니다. 생방송 중에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치권 안팎에서 일어나는 굵직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김건희 여사죠. 김건희 여사하고 지금 지난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최재형 목사님 직접 저희 스튜디오에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좀 힘드시죠? 네 뭐. 얼굴이 이렇게 제가 이 말씀 꽤 이제 목사님 몇 번 뵀는데 요즘 많이 좀 살도 좀 빠지시고 좀 안 좋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많이 힘드신 거죠? 어제도 제가 네. 여주지검에 여주지청에 네. 출두해서 네. 다섯 가지 혐의로 송치가 됐어요. 그래서 기소가 됐거든요. 어제 네. 이제 재판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걸로 곤혹을 좀 치렀죠 어제. 네. 네. 그 일도 있고 뭐 재판도 받으셔야 되고 수사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 재판 받는 거는 이건하고 관계없는 거죠? 지금 김건희 여사. 예, 제가 미우니까 뭐든지 얼고 맨 거죠. 이것저것. 예. 자, 지금 문제는 이런 거는 다 재판을 받고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거. 최재형 목사하고 김건희 목사 두 사람이 공통되는 부분. 디올백입니다. 요거 최근에 직무 관련성, 대가성 없다고 불기소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목사님 당사자인데. 저는 그 12시간 조사 받고 나올 예. 때 그 언론들이 나오는 것도 저를 포토라인 인터뷰했거든요. 네. 그때 발언을 다 이렇게 찾아서 보시면 음흠.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나는 증언했다라고 하는 인터뷰가 나옵니다. 그렇죠. 직무 관련성이 있는 예. 것이고 예. 대통령은 국정 정반의 모든 분야에 관련이 돼 있는 것이고 저는 대북 전문가 통일운동가로서 이제 북한과 관련된 걸로 김건희 여사와 접촉을 하고 선물이 오갔기 때문에 비록 언더커버였지만 이것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거다 그렇게 주장을 했죠. 지금 검찰 얘기 들어보면 디올백을 이렇게 준 거, 디올백은 이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청탁의 대가는 아니다 이런 판단인데요. 여기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탁의 대가라고 이렇게 뭐 저는 주장했는데 네. 이제 검찰은 아니라고 자꾸 이렇게 변론을 하더만요 저를. 그런데 청탁은 시도한 그 자체나 그 청탁의 결과물은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이제 제가 직무 관련성이 이제 있는 것 자체만으로 네. 그리고 선물이 접수된 것 매수가 된 거 주고 받은 거가 확실히 되면 관계를 보는 겁니다. 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보는 게 직무관련성과 청탁이지 그렇죠. 무엇을 했니 안 했니는 중요한 게 아닌 걸로 법률적 전문가들의 만장일치의 그런 의견들이기 때문에 네. 예, 청탁의 대가죠. 네. 저는 사실은 그 수사 심의회를 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네. 뭐 저도 이제 법조인이고 변호사인데
아, 수사심의에 가서 검찰은 야 무혐의다, 변호사는 유죄인데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역설의 현상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검찰은 검사는 저를 변호하고 네. 제 변호사는 저를 검사 노릇하는 이런 저 웃지 못할 이런 역설의 현상이 벌어졌는데 네. 그만큼 김건희 씨나 윤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변론하는 검찰이다. 그렇죠.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뻐서 저를 불기소했겠습니까? 그렇죠. 예. 김건희 여사 예. 때문에 그렇게 불기소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생각 추측 아니겠습니까? 사실 제정신이고 올바른 그냥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네. 기본적인 상식만 있는 검사라면 검찰이라면 김건희 씨는 기소를 하고 저를 불기소해야 됩니다. 저는 언더커버 취재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차라리 그게 맞다면 그죠? 예, 저는 불기소를 해야 되고 혐의 네. 없음이 돼야 되고 김건희 여사는 기소가 돼야 되죠. 그렇죠. 예. 그게 맞고 네. 애매하면 법원의 네. 판단을 받으면 돼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애매하고 이렇게 논란이 되는데 굳이 불기소를 한다. 뭐 최재형 목사 불기소도 불기소지만 김건희 여사 불기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말씀한 것처럼 이 디올백 대가성이 부인되는 상황인데 알선수재 뭐 소개해서 뭔가 돈을 받았다. 물품을 받았다. 이 알선 수재도 알선에 대한 당사들 사이에 고지 인식이 없었다. 이렇게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뭐 이 500만 원에 상당하는 그 이 선물들이 네. 과연 그것을 입증할 만한 그런 가치가 안 되는가라고 봤을 때 충분히 알선 수재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보훈처 직원을 연결을 해준다거나 뭐 이제 정부 부처를 상대하는 대통령실 과장을 연결해준다거나 이런 청탁의 모든 행위들은 그 알선을 뒷받침하는 증거물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네, 중요한 증거죠. 알선이면 소개해주면서 네. 돈이나 금품을 받는 건데 금품 받은 건 맞고요. 소개했냐 안 했냐인데 지금 말씀한 것처럼 공무원들 다 특정되면서 나왔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고지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무혐의다. 이렇게 결론 내린 건 이해할 수 없다라는 얘기 같은데 또 서울의 소리 이것도 공익성이 있다고 해서 명예훼손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 내렸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백운정 대표나 이명수 기자에 대한 이제 그런 처분인데요. 네. 저하고 똑같이 불기소 처분한 거죠. 같이 네.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 아닌가 생각도 그렇습니다. 드는데 네. 저는 궁금한 게 지난 저희 뉴스 인사이더 나오셔서 그 이미 제출한 디올백 말씀하셨어요. 확인할 수 있다고. 네. 근데 또 보도에 따르면 같은 거다. 목사님 주신 선물하고 그 디올백 검찰에서 얘기하는 거 확인이 되는 겁니까? 목사님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며칠 전에 또 예. 국고에 귀속한다는 또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네. 예, 그래서 그것은 증거인멸의 행위라고 저는 보는 거죠. 떳떳하면 검찰도 저를 예, 이제 소환해서 네. 예, 진위 여부를 제가 전달한 백이 맞는지 진위 여부를 검증해야 되는데 그 검증의 의무를 소홀히 했고 또 대통령실도 그 어느 누구에게도 그 핸드백의 존재를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제출한 디올백에 대한 신빙성은 지금 의혹 투성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고에 귀속시킨다는 이런 궤변은 말의 앞뒤도 정황도 안 맞고 이 10개월 동안 대통령실과 국힘당 또 검찰이 주장한 내용은 전혀 그냥 서로 상치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김건희 씨가 여비서한테 최 목사님한테 돌려줘라 그랬는데 깜빡 잊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는 반환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아하. 그럼 반환하겠다는 의사니까 그건 네. 저희한테 돌려줘야 맞는 것이고 아마 서울의 소리가 이제 디올백 반환 청구를 이제 할 겁니다. 저희 측에서. 네. 주겠습니까? 그리고 네. 저... 아, 주라고 그랬잖아요. 여사가. 네. 돌려주라고 그랬잖아. 그 확인하시면... 네. 제일 잘 하실 거 아닙니까? 그게 맞는지 아닌지. 예, 예, 다. 아니면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벌써 쓰고 딴 거 갖고 와가지고 지금 그런 거라면. 그러니까. 이것도 심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기록물로 국고에 귀속시킨다는 거는. 예. 이거는
아무도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뭐 개봉 일지가 뭐 몇십 년인지 모르겠지만 국가 기록물이 개봉되는 그 유효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영구적으로 음흠. 이거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예. 그냥 거의 목사님 보시기에는 추측이긴 하지만 목사님은 확인 가능합니다. 주실 때 다 해놨다고 하기는 뭐 하여튼 확인 가능한데 벌써 쓰고 없을 거라 이 말씀이시죠? 그거 아니겠죠 아마도 다른 제품을 대치해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제출한 거죠? 걸로 예 그렇게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이게 뭡니까 이게 참 그리고 유도신문 얘기가 좀 나옵니다. 목사님께서는 검찰이 유도신문을 해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취지로 진술했다라는데 검찰은 무슨 소리 하냐 변호사도 동석을 했었다 유도 신문 산 적 없다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좀 정리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뭐 12시간 동안 별별 일이 다 있지 않았겠습니까? 질문의 형태나 뭐 주고받은 이런 서로 질의응답 이런 게 다양한 얘기들이 오갔을 텐데 결국은 우리 변호인은 아무래도 그런 걸 직감하고 이거를 이제 녹취를 한 거죠. 그분은 합법적으로 큰 문제는 아닌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검찰에서 유도신문하는 그 정황이 담긴 부분을 그것만 카트해서 편집하면 안 되니까 그것만 잘라서 이제 수심위원들한테 들려주고 해서 그게 많이 유효했고 수심위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15명이 다 질문을 했답니다. 우리 15명이 다 질문을 하고 확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는데 이 딱 위원장이 봤을 때 이거 이러다가는 거의 0대 15대 0 15대 0으로 될 것 같으니까 다시 검찰을 불러서 추가 질문을 하면서 불을 꺼버린 겁니다. 그래서 8대 7로 된 거예요. 그래도 8대 7이 된 거예요.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예. 그리고 뭐 이거 사실은 저는 그래요. 그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들이 위원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변호사인 저가 앞만 봐도 불기소를 할 수가 없는데. 다 보니까 전직 다 검찰 출신이더랍니다. 전직 검찰 출신인데 변호사를 하고 있고 전직 검찰인데 대학 교수하고 그런 사람들 위주인데. 뭐 그분들은 뭐 법을 안 배웠답니까? 아이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어쨌든 결론은 좀 정해놓고 지금 달려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깨기 위해서 어떤 녹음 자료도 제출하고 유도신문 얘기도 하고 했는데 결국 받아들이진 않아요. 네, 영상 자료도 제출하고 그 녹음 자료 얘기 그 녹음 파일을 그 조사 받을 때 녹음을 하신 거네요. 우리 변호인이 녹음을 했죠. 변호사가 한 겁니까? 예. 그 뭐 이유가 있습니까? 나중에 혹시나 써야 된다 이 생각도 그렇죠. 우리는 뭐 녹음을 안 하면 무슨 뭐 증거물이 없으니까 저쪽은 녹화까지 하잖아요. CCTV로. 근데 저쪽은 듣기로는 CCTV도 어느 정도 자기들한테 유리한 거를 보여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진술할 때. 그 녹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8대 7의 결과로 기소 의견으로 권고가 된 거네요. 네, 녹음과 영상 파일. 영상. 영상 파일은 두 개인데 하나는 다음부터는 가져오지 마세요라고 하는 그 영상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받겠다는 뜻이다. 이 디올백은 이것까지는 받지만 다음부터는 가져오지 말라.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파일 하나하고 두 번째는 내가 접견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할 때 저한테 두 가지 선물을 줬거든요. 네. 두 가지 선물을 주는데 주거 침입자와 스토커한테 갈 때 선물 주는 사람도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그것이 부당하다는 것과 그다음에 그것을 내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냥 준 게 아니라 두 가지 선물을 내가 청탁을 해서 준 거니까 청탁이 성사된 거다. 작은 거지만 그 두 가지가 이제 입증이 된 거죠. 영상 그거 다음부터 가져오지 말라는 거는 그 서울의 소리 보도할 때도 나온 거 아닌가요?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좀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더 리얼. 그러니까 그 수사 심의 위원들을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아, 이 정도면 이걸 갖고 받았다고 대가성이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했겠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소를 권고를 했는데 검찰이 지금 이례적으로 전 이런 경우도 좀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수사심의에서 불기소를 권했는데 기소하는 경우는 있어요. 이재용 예전 삼성
네. 그 사건 관련해서. 근데 기소하라고 하는데 불기소한 거. 이런 경우는 사실 처음 사례가 처음인 것 같거든요. 네, 기소권을 가지고 네. 있는 검찰이 그 수심위 위원들의 기소하라는 의견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네. 않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씨 이 두 부부의 부정부패를 가리는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고 네. 그걸 발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음흠. 그런 증거라고 저는 보고요. 네. 굉장히 저는 유감입니다. 예. 수심위원들이 그렇게 결정했을 때는 기소 권고를 했을 때는 그만한 다 이유가 있을 그쵸. 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참 문제가 많고 검찰이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어루만져주고 국민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마음은 일절 배제하고 예. 아주 오류가 많은 법리적 해석만 자기들 한 것으로 네. 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법리적 해석한 이유는 뭡니까? 김건희 씨에게 유리한 그러니까.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법리적으로 나는 이거는 이거는 정치적 사안으로 검찰도 애초부터 이 사건을 끌고 갔기 때문에 네. 국민들의 눈높이를 배려하지 않은 것은 정말 검찰의 기능과 역할을 산소호흡기를 뗀 거죠. 자기들의 스스로. 이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 청렴도에 대한 국가기강을 그 아주 그냥 근간을 흔든 사건 아닙니까? 네. 이렇게 검찰이 무혐의를 내림으로써 지금 전국에 있는 군인, 경찰, 현장 공무원들, 일선 공무원들이 이제 추석, 설날, 각종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제는 선물 주고받고 뇌물 주고받고 돼요, 하는 것이 부인을 통해서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내를 통해서 받으시면 예. 이 논리대로라면 네네 아내를 통해서 받으시면 돼요. 국가 청년도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수사 처분을 어떻게 내릴 수 있는지 권익이나 검찰이 이 국가 사정기관으로서 저는 경악스러운 거죠. 네. 네. 심각한 네. 상황으로 봐야 네. 될 것 같고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국회 과정에서 답변하는 모습들도 봤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 수사를 하기 위해서 검찰이 직접 방문해서 휴대전화 뺏겨가면서 조사하는 모습까지 우리가 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조사라고 볼 수도 없고 결론조차도 이렇게 굴복된 조사라고 결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휴대전화 제출하는 얘기 하셨잖아요. 네. 저는 거꾸로 얘기를 하고 강조를 했어요. 네. 휴대전화를 제출할 게 아니라 음흠. 김건희 씨의 휴대전화를 오히려 압수해야 된다. 그래야죠. 그것만 그래야 받으면 다 증거가 확보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문고리 4인방이라는 호칭을 쓰거든요. 유모비서, 정모비서, 아하. 조모 행정관, 음흠. 장모비서관 네. 이렇게 4명의 행정관이 음흠. 직책은 다 다르지만 이분들의 핸드폰과 컴퓨터를 압수수색하고 김건희 씨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면 모든 정황이 드러난다. 2년 네. 반 동안의 부정부패 혐의가. 그랬는데 검찰은 거꾸로 본인들의 폰을 반납하고 김건희 씨의 폰을 압수수색해야 되는 기능과 역할은 음흠. 그냥 포기한 거죠. 음흠. 야비하고 비열한 검찰이죠. 예. 예. 자, 현재 김건희 여사 측에서 최재형 목사님 상대로 여러 건의 고소고발 진행을 하고 있어서 계속 지금 어제도 뭐 지난 12시간 몇 시간 조사 받았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사건은 그 사건들은 좀 진행 중인 건가요, 그러면? 지금, 디올백과 관련된 거는 스토킹 예. 이런 거는 남겨두고 예. 다른 거는 이제 혐의 없음으로 종결을 했더라고요. 스토킹이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스토킹은 언급이 없습니다. 스토킹은 예. 저 처분을 무혐의 처분을 안 내리고 네. 다른 것만 내렸더라고요. 그리고 끝까지 스토킹으로 저를 모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뭐 그 외에 저를 뭐 여러 가지 뭐 국가보안법 그 다음에 무슨 이런 선거법 이런 걸로 명예훼손 이런 걸로 또 걸고 넘어간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네. 뭐 댓글에 네. 우리 목사님 응원하시면서 우리 댓글에 어제 무슨 조사를 받으시면서 뭐 조선일보 얘기가 있는데 그건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아 예. 그 어제 이제
조사를 마치고 저녁 네. 7시 반쯤 돼서 예. 조사를 마치고 우리 변호인과 함께 변호인의 차를 타고 나왔어요. 아. 나와서 커피숍에서 이제 각자 차를 갈아타려고 예. 내렸는데 갑자기 저 TV조선이 TV조선이군요. 예, 라이트를 네. 켜고 카메라를 켜고 여기자가 그냥 마이크를 들이대고 뭐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네. 거부 의사를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카메라를 켜고 그다음에 여기자는 이제 녹음도 안 한다, 촬영 안 한다 해놓고 보니까 핸드폰 밑에 아. 그 동영상 카메라 마이크를 이렇게 예, 몰래 숨겨놓고 계속 나한테 말을 걸고 그래서 해필이면 그 여기자가 예. 얼마 전에 예. 한 달 전에 예. 미국의 저희 집까지 예, 주거 침입까지 하고 아. 초인종 누르고 그게 스토킹이에요. 예, 예, 그렇죠. 그게 스토킹이에요. 그게 스토킹이에요. 그리고 우리 제가 나온 예. 제가 박사학위를 받은 풀러 신학교까지 찾아가고 아. 동문회까지 확인하고 온갖 미국을 다 들쑤시고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의 진짜. 뒷조사를 하는 거죠. 저에 진짜. 대한 무슨 그러니까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무슨 아. 특집 방송을 준비한다고 그래요. 아하. 그래서 해피로는 그 여기자가 파김치가 돼가지고 예. 조사 다섯 건에 송치된 게 있어가지고 파김치가 돼가지고 하루 종일 조사를 받았는데 그 잔인하게 쫓아와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쉬자 나중에 네. 취재해 주겠다 그랬는데 그래서 말씀하셨군요. 예, 저희가 제가 원치 않은 데서 삭제해라 그랬더니 삭제하는 신용을 하는데 삭제를 안 하고 삭제를 하지 않은 그냥 공 디스켓을 삭제했다고 보여주길래 아니다 너 주머니 아. 속에 있는 것 같다 해가지고 경찰을 불러서 입회하에 아, 예. 주머니를 이렇게 소지품을 검사하는데 손에 꽉 쥐고 있는 겁니다. 아. 주머니. 그래서 손을 피고 그걸 내놓으라 해서 그걸 갖고 피라고 이렇게. 파출소를 가서 아, 아, 경찰서를 아. 가가지고 예.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찍힌 부분은 삭제하겠다. 으흠. 삭제하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논쟁이 벌어진 거고 네. 조선일보 뭐 간부들이 내려오고 변호사가 내려오고 뭐 직원들이 한 열댓 명이 막 난리가 났네요. 예, 다 내려오고 그래서 저는 그거 쉽게 주지 않았어요. 돌려주긴 줬는데 네. 예, 조선일보가 그동안 했던 만행들 예. 취재라는 미명하에 으흠. 그냥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듯이 아무나 좌표를 찍으면 그 사람을 아주 폐인 만들고 아주 거짓 프레임을 만들고 악마를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상한 사람을 만들고 친북 종북으로 만들어야 김건희 씨가 덜 억울하다는 아. 이런 걸 심어주기 위해서 예? 정권과 결탁을 해서 그런 저를 취재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조만간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거 보도가 될 것이다. 예, 그래서 하여튼 두고 봐야죠. 예. 예. 어떻게 그래서 지금 어제 그럼 파출소까지 가서 예, 12시 넘어서 까지 아. 거기서 검사 받고 네. 너무 힘든데도 12시까지 그 조선일보하고 싸우느라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뭐 TV조선 조선일보는 뭐 목적이 뭔 거예요? 우리 최재형 목사님이 나쁜 사람이다. 이상한 사람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종북이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도둑 잡아라 이렇게 이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도둑을 잡아야 되는데 도둑 잡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을 이른바 메신저를 예, 네. 메신저를 공격하는, 공격하는 조선일보 네. 특유의 악의적인 이런 관행과 근데 지난 저는 기억나는 예, 게 예. 그렇다면 더 문제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종북이다. 네. 그러면 종북을 대통령 배우자가 만나면 되나요?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면 더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가면 갈수록 더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를 종북 친북 혐의로 몰수록 김건희 여사는 오히려 혐의가 더 짙어지는 거죠. 큰일 납니다. 그럼 나를 공작원이 그걸 또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그 종북주의자가 막 들어갑니까? 공작원이라고 그러고 예. 무슨 뭐 난파간접이라고 그러고 뭐 별의별 악의적인 댓글들이나 유튜버들이 많잖아요. 다 네. 지금 싸그리 저도 이제 무혐의 처분을 받았잖아요. 네. 이제부터는 이제 악플러들 네. 극우 유튜버들 이상한 기사들 인터넷 매체들 또 이상한 방송들 모조리 채집해서 법적 조치하시겠다. 법적 조치로 이제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미 2주 전에 또 몇 사람 했습니다. 네. 제가 볼 때. 예. 자, 이렇게 디올백 아마 공익적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삶이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많이 좀 고충도 많고 벅찬 상황 같은데 일단은 앞으로 이 사건 디올백 사건은 계속 하시는 겁니까? 뭐 항고 얘기도 있고요. 네, 이제 저는 네. 아무것도 취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네. 법적으로. 네. 그러나 서울의 소리 측은 최초의 검찰 고발자이기 때문에 네.
그분들은 이제 항고 의지를 피력했고 네. 오늘 11시에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답니다. 항고 의사를 표하는 그 다음에 그게 기각되면 재항고하고 네. 끝까지 가겠다는 뜻을 서울에서 우리 측은 지금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고요. 네. 뭐 저 역시 진상 규명을 위해서 저는 사실 언더카바 잔이 취재이기 때문에 영부인을 검증하고 또 대통령의 이런 모든 것을 검증하는 잠입 취재는 사실 공익 제보 차원이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오히려 격려를 받고 칭찬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혐의 없음 불기소가 당연하고 그러면은 이제 김건희 씨는 분명히 모든 게 온 국민들이 봤잖아요. 네.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그러면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은 처벌을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김건희 씨 한 사람 살리려고 예, 그렇게 국민권익위원회 제도와 규정까지 바꾸고 또 귀한 국장이 스스로 목숨까지 끊고 이런 웃지 못할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대한민국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런 특급 국정 실패의 모습을 모든 공무원의 네. 본보기가 될 대통령 부부가 모든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을 파괴하는 행위를 했잖아요. 이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네. 끝까지 저는 투쟁할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네. 혹시 이렇게 한 거 후회는 안 하십니까? 후회는 없습니다. 힘드시잖아요. 힘들어도 후회는 안 해요. 살 쏙 빠지셨는데 그래도 뭐 해야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고통스럽고 너무나 많은 사방팔방에서 공격을 하고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뭐 그다음에 이 저를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매체들, 극우 세력들 길거리에서 저를 환영하고 좋아하는 분들도 많지만 예. 특히 개신교 기독교인들 여성분들 아. 저를 보면 뭐 아주 북한으로 가지 왜 여기 있어요? 막 그러면서 면전에 대고 얘기하는 아주 그 보수 기독교인들이 많이 부쩍 늘었습니다. 요즘 네. 따라서 네. 저를 계속 정부 프레임을 씌웁니다. 지금 매체들이.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네. 안타깝긴 했지만 후회는 하지 않는다. 네. 알겠습니다. 네. 끝까지 좀 많은 분들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응원해 드린다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최재형 목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베프의 촉시간입니다. 한 주간 관심을 끌었던 사건, 사고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베프의 촉은 좀 황당한 이야기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강원도 양양입니다. 양양. 야, 양양 군수가 민원인 앞에서 바지를 내렸다. 어이, 뭔 말입니까 이거? 많은 분들이 아주 기겁을 하시는 예, 예, 뭡니까 이 사람? 이 김군수라고 하죠. 네. 지난해 12월 27일 날 그 한 카페인데 운영하는 네. 여성 B씨 앞에서 음흠. 바지를 내리는 뭐 바지를 왜 내려요? 했다고 하는데 예. 그 관련해 갖고 수시로 금품을 제공하고 받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화장실 갔다 왔더니 바지를 벗고 있었다. 네. 그래서 화난 대낮에 왜 이러시냐 그러지 마시라라고 했고. 근데 본인은 김군수는 인정했다고 합니다. 화재는 사실 인정했는데 아하. 거꾸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여성이 요청해서 인 일이다. 요청했다고요? 여성은 전혀 그런 얘기
정반대 얘기고 어허. 김군수가 바지를 내렸다. 그래서 뭐 그래서 이제 뭐 여성 요청했는데 아차 싶어서 다시 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본인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행위를 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여성은 지금 이게 이런 것도 추행이에요. 그렇죠. 예. 추행이잖아요. 추행을 당했다는 입장이고 군수 김군수 양양군수 얘기로는 이 여성이 원했기 때문에 그랬다 이런 얘기로 보이는데 두 사람 어떤 관계입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공무원과 민원인 관계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성은 아마 토지 용도 변경 관련해 갖고 이제 민원 해결하기 위해 약속 이런 얘기를 하다가 네. 현금하고 안마 의자 등의 금품을 김군수가 수수했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안마 의자는 그럼 돌려줬느냐? 아니 돌려주지 않았다. 아니야. 뭐라고 하나 그 가져갈 사람이 없었다 뭐 이렇게 황당한 변명을 KBS 기자한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받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가의 현금 안마 의자와 현금도 억대가 넘는 것 같아요. 이걸 받은 것도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거 받았는데 뭘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안 해줬다 뭐 이렇게 이해가 되겠네요. 해달라고 해주면서 아, 계속 계속 만나자고 하고 예. 카페에 가서 바지를 내리는 어허. 이게 심리적으로는 좀 이상한데 성기노출증입니다. 아 이런 게 있습니다. 노출증이 있습니까? 성기노출증이 있습니다. 군수인데요? 아 그건 뭐 군수라도 지위하고 상관없어요. 예, 예, 왜냐하면은 예. 그 상대적으로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의 경우는 약간 심리적으로 퇴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오히려 그 어린애들이 자기 그걸 노출하는 경우 자기 엄마 앞에서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랑하면서 장난식으로 아 옛날 예. 아 애기들 완전 애기들 완전 애기들 심리적으로 퇴행하는 형태가 있죠,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어떤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뭐 지검장이 네. 그렇게 하고 다닌다 뭐 이런 거 예전에 보시지 않았습니까? 보도된 바가 있죠. 이게 바로 퇴행적인 형태 성적인 뭐 속된 말로 변태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표현할 것까지는 없고 성적인 이상 증상 이 정도로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 12월 달에 있던 사건인데 왜 이제서야 언론에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수시로 이런 추행을 당했고 여성 얘기에 의하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양양구서 계속 온 거예요. 그걸 빌민 삼아서 온 거죠. 예. 요번 같은 경우는 그 정도가 본인이 생각이 굉장히 심했던 거고 그 이전에는 새벽 시간에 집을 찾아와 해서 추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의 말은 전체적으로 몇 달 동안 성착취를 당했다는 주장이고 그런 그래서 이제 알려진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더 이상 못 참겠다. 못 참겠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근데 뭐 이런 얘기 좀 하면 그렇지만 또 피해자를 또 책임 돌리는 것 같기도 하지만 여러 번이 반복된 것 같거든요. 그렇죠. 초반에 이렇게 끊지 못했던 거는 초반은 예.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작은 뭐 예를 들면 접촉 정도여갖고 여기서 거절하면 사실 준 돈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민원 해결도 해야 되고 본인 근데 입장에서는. 이 김군수는 그걸 이용해서 예. 조금씩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까지 심각한 형태로 된 것 같습니다. 예.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증폭되는 거네요. 예. 사실 그 우리 연인 간의 폭력 얘기도 예전에 우리 베프님께서 말씀해 예. 주셨는데 시작 자체는 적지만 그게 증폭되면서 나중에는 크게 그렇죠. 된다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조금씩 올라가지만 그다음에 예. 계단식으로 툭툭툭 올라가죠. 지금 상황이 바지를 갑자기 팍 벗은 이런 상황까지 근데 이게 전개된 거잖아요. 이 김군수한테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네. 사실은 본인이 느끼지 못하면 이건 성적 변태 행위입니다. 쉽게 말하면. 변태 이상한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행위를 본인도 통제 못한다는 것은 네. 이 김군수도 사실은 굉장히 뭐 처벌도 받아야 되겠지만 치료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치료도 봅니다. 필요하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다. 이분이 삼선입니다. 양양에 강원도 양양. 제가 그 양양에 있는 예. 친구가 있는데 이 물어봤더니 예. 사실 독보적이래요. 왜냐면 지금 2014년부터 지금까지인데 그러니까요. 10년 넘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장기 집권을 하고 있고 예. 또 사실은 뭐 업무적으로도 그쪽에서 뭐 그러니까 상대할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또 그만큼 또 업무 능력은 어느 정도 있는데 됐죠? 있는데 예. 문제는 그게 너무 과도해져 갖고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양양이 내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다니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예. 이제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건전한 어떤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어그러졌을 때 이렇게 이런 형태의 왜곡된 부분이 나타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뭐 지금 확인 절차를 좀 진행하는 과정이 있지만
자신이 소속된 당은 탈당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군수직은 여전히 수행 중이고요. 아마도 이 사건 형사사건화 되겠지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는 예. 뭐 고소하지 않아도 네. 지금까지 나온 것만 봐도 이건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제가 듣기로는 네. 양양 경찰이 약간 주저한다. 워낙 이 거물이라서 군수잖아요. 예. 경찰서장보다 예, 그러니까요. 군수니까. 여기가 아. 또 아시다시피 조금 강원도의 저쪽 안쪽이라서 동쪽 완전 예, 영동 지역. 그래서 끝. 사실은 예. 좀 걱정 마시고 양양 경찰께서는 본연의 일을 하시면 됩니다. 뭐 위에 압력 이런 거 걱정 마시고 제가 듣기로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조금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사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보기로 네. 하고요. 자 지난주에 전해드린 소식 또 이 사건도 뭐 심각한 사건인데 순천의 무차별 살인 사건 박대성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바로 공개됐습니다. 박대성 공개하는 게 뭐 맞고요, 당연히. 네. 근데 저는 그게 영상을 다른 데서 봤었는데 웃는 얼굴이 좀 보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살인을 하고 예. 가면서 웃는 모습이 CCTV에 포착이 돼서 저기 지금 웃는 거로 좀 보입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베프님? 웃는 거로 보이시죠? 저거는 참 진짜 어떤 형태냐면은 예. 보통 이런 폭력성이 있는 사람들이 살인이 완수된 이후에는 살인 후 각성 상태가 됩니다. 흥분 상태가 돼요. 예.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짓거나 아니면 참 몸에서 열이 나서 맨발이 되거나 굉장히 흥분된 상태 맨발이었어요. 예, 예, 흥분된 상태가 됩니다. 아. 그래서 살인 후 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도로 댕기다가 그러니까 배회를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 흥분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배회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웃음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안쪽에 있는 흥분이 바깥에 표출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네. 흥분이 밖으로 예. 나온 것이다. 예, 예, 예.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예. 말씀 주셨는데 지금 박대성 행적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데 뭐 지난주에도 배프님께서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대상을 좀 물색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주셨는데 결국 확인해보니 맞았어요. 예. 범행 대상을 본인이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황을 보면은 네. 뭐 본인 얘기지만은 그 본인이 하는 찜닭집에서 네. 뭐 소주 네 병인지 어떤지 술을 먹고 있는 상황 네. 먹고 왼손에 칼을 들고 나가서 길가에 나가니까 네. 거기 있는 택시 기사님이 여기 저 승객인 줄 알고 이제 얘기를 걸었나 봐요. 네.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왼쪽에 칼을 이렇게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니까 왼쪽에 예 그런데 네. 이제 이거를 접근해서 공격하기 그러니까 사실은 다시 들어와서 저기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가 그때 마침 이 피해자 여성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 그때 봤는 예, 거군요. 그래서 가게... 바로 나가서 보니까 그걸 보고 거기서 따라간 거죠. 그래서 이제 범행을 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는 우발적으로 뭘 했다는 것하고 전혀 맥락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상태에서 뭐 욱 이게 아니라 예. 확인, 다시 들어오고 나가는 거 보고 쫓아가서 살인. 이거니까 이거는 그리고 계획성. 그리고 칼도 들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다시 나가 따라갔기 때문에 이건 확실히 계획성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예. 이 피해자를 노렸느냐기보다는 일종의 저희들은 범죄학을 때는 프록시라는 개념을 씁니다. 뭐죠 그게? 대리. 아하. 그러니까 자신이 공격하고 싶은 어떤 특정한 윤곽을 그려놓고 거기에 얼추 맞는 사람을 공격하는 이게 흔히 말하는 대리폭력, 대리살인, 프록시살인 이런 의미 쓰거든요. 네, 프록시. 그런 개념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저는 보면 지금 우리 베프님 지난번에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결국은 계획적이었을 것이다. 네. 범행 물색했을 것이다. 네. 놀라운 게 택시기사한테 뭘 하려고 하다가 본인이 그 술을 먹었지만 아니면 술을 안 먹었다 하더라도 어렵다고 판단했을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리고 바로니까. 본인이 만드는 프록시 이 대상은 좀 약하고 내가 제압할 수 있는 그렇죠. 사람이라면 예. 결국은 이건 봤을 때는 뭐 심신미약도 안 될 뿐더러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컨대 아주 덩치가 좋고 만약에 했을 때 반항할 수 있는 남성이었다면 하지를 못했을 그렇죠. 것 같기도 하거든요.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요. 예. 신림동의 조성 같은 경우는 여성을 공격하고 남성을 공격했어요. 네. 근데 그 범인은 뒤에서
기습해 갖고. 기습해서.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각각의 범죄자마다 자기가 생각한 프록시가 다로 있는 겁니다. 이게 이 박대성은 그 하필 그 피해자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고요. 네.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 안타깝습니다. 또 이해할 수 없는 게 뭐 살인을 저지르고 그 흉기를 갖고 범행 지역을 돌아다니고 노래방도 가고 술집도 가고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다른 범행 대상 찾았던 게 아닌가. 여기서 전제할 건 뭐냐면요. 네. 저 범인이 신발이 벗겨졌잖아요. 제가 네. 흥분해 갖고. 예. 그래서 집에 그러니까 가게에 들어와서 신발 신고 나간 겁니다. 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흥분이 올라갔다가 이것을 이제 들어와서 다음 단계로. 이게 그러면 우리가 무의식적이나 무발적으로 했다면 이게 안 되죠. 네, 안 되겠죠. 신발을 신고 칼은 그대로 들고 예. 나갔는데 다시 노래방과 술집에서 또 맥주까지 먹었다고 합니다. 술 또 먹고요. 예. 예.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서 만약에 이런 거죠. 여주인이 혼자 있던 술집이라고 하면 바로 공격했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게 그게 두 시간 동안 돌아다닌 거예요. 아. 이 박대성이. 예. 그럼 막 경찰은 뭐 했죠?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그거예요. 뭐 했습니까? 저도 그래서 요로로 많이 알아보고 있는데 네. 코드 제로로 발령해갖고 나와서 찾았는데 제가 느끼는 바로는 제가 거기선 쉬쉬하는데 네. 아마 전체가 출동되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다 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2시간 동안 찾았는데 하필 그 멀리 간 것도 아니라 그 1.5km 반경에서 계속 돌아다닌 거예요. 예, 조례동 안에서 뺑뺑 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왜 못 찾았냐 이 말이에요. 찾았어야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찰 경광등을 켜든 아니면 거기서 차단막을 해든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이 경찰 기동대는 어디 갔으며 아니면 형사팀은 어디 갔으며 너무 안타까워.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자, 경찰 조치도 나중에 한 번 더 좀 봐야 될 부분 같다는 예, 예, 생각도 맞습니다. 들고 예, 예. 일면식이 없는 이른바 무차별, 묻지마 사례, 사건 계속 반복되거든요. 조선 얘기도 좀 했었고요. 저는 베프님한테 좀 질문 좀 이게 예방책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 뭐 어떻게 좀 우리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지금 이 박대성 같은 경우도 이전에 네. 폭력 전과부터 시작해서 주변에서 조짐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조짐을 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조선 같은 경우도 실제로 그 조짐이 있었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범죄의 조짐이 있을 때 그걸 체크할 수 있는 어떤 기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갔고 그런 걸 좀 연구를 해봐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사형 제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현주 의원이 말씀하셨죠. 예, 이현주 의원은 사형해야 된다라고 예. 말씀을 하셨는데 또 무기징역을 이제 사형 다음에 우리는 네. 무기징역인데 무기징역은 사실은 어느 정도 지나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가석방으로. 그렇죠. 20년이면 나오죠. 그러니까 뭐 그런데 가석범 종신형이라든지 이런 어떤 법적인 또 개선점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가석범 종신형을 네. 중간에 좀 만들어야 되는 것이 네. 낫지 않느냐. 그리고 가석방 절차를 좀 엄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두 가지 부분에서 법적인 어떤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네. 얘기를 해봅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현주 의원의 그 생각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판사님들이 해고 또 실제로 법무부에서 집행하리라고는 좀 난망하죠. 사실 그렇죠? 어렵죠. 1997년인가요? 5년의 마지막으로. 그 이후로는 뭐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뭐 흉악범들에 대해서 사형 뭐 하지 못한다면 뭔가 대체할 수 있는 그렇죠. 뭔가가 예, 있어야 맞습니다.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많은 국민들의 의견입니다. 이런 범죄가 계속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죠. 예, 예. 짧게 한 가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30대 탈북민이 한밤중에 마을 버스를 탈취를 해가지고 와 통일대교를 건너서 북한에 가려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던 사건이 있었는데 야, 좀 황당하죠. 뭐, 황당합니다. 이런 사건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근데 황당하시지만은 예. 탈북민들이 다시 북한으로 가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예. 예, 예. 예. 이게 우리가 잘 그 여기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네.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경우는 왔다 갔다 세 번 한 사람을 봤습니다. 세 번이나요? 탈북했 남을 했다가 다시 탈북했다 다시 탈남했다 이거 세 번을 그러니까 정통합 여섯 번이죠. 와.
이게 어디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방인이네 이방인입니다. 진짜로. 이게 뭐 이념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이게 말하자면 이 사람은 그 어떤 그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물론 처벌은 처벌이지만 국가보안법 처벌은 처벌이지만은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탈북민들에 대한 일종의 심리적 관리라든가 네. 그걸 뭐 보호라고 하면 보호라고 하지만 심리적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음흠.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우리나라에 특히 이제 함경도 쪽에 있는 여성분들이 많이 탈북을 하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한국 사회에 녹아드는 부분에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 중에 한 것이 이런 형태로 나타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탈북의 과정은 좀 황당합니다. 왜냐하면 버스를 탈취해 갖고 통일 대결을 못 가죠. 어떻게 합니까? 차단하기 너무 많은데 지금 이 사람이 사실 총 맞아 안 죽은 것도 다행인데 그러니까 물론 이걸 이 탈북민들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주 극소수지만은. 네. 좀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경우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들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 사람이 뭐 왜 이랬는지는 뭐 지금 말로 네. 생활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 탈북민들 저도 뭐 주위에 좀 네. 보면 좀 어려움을 호소하는 네. 분들이 많으세요. 뭐 죄책감, 외로움 네. 이런 거죠. 아, 죄책감, 외로움. 특히 이제 혼자 온 죄책감. 그러니까 북의 가족들이 그게 있으니까 더 크죠? 가장 크죠. 예. 예. 나만 예. 지금 와 있고 나의 가족들은 다 거기 있잖아요. 가장 그러니까 명절 때 예. 저도 경찰에 일할 때 똑같아요. 예. 전화합니다. 네. 112에 전화해 갖고 저기 자기가 그런데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면 또 가서 달래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국 사회에서 통일부에서 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물론 당연히 임금도 적고 하지만 이런 건 같이 좀 녹일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외로움이나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정부의 뭐 도움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뭐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정말 맞습니다. 버스 탈취해서 와 거기를 뚫고 지나가 본들 뭐 어떻게 방법이 그렇죠. 없는데 그만큼 절실했던 거잖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이해하려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걸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어쨌든 상황은 그렇게 그럴 그렇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처벌은 처벌대로 받지만 네. 또 그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배프의 촉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 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미취학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안보 정치 상황 매주 금요일 이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진보 정치계의 달마제사 아유 죄송합니다. 뭐, 김종대 최강 디펜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뭐로 하면 좋겠습니까? 글쎄 뭐 개발 중에 있는데 네. 간신간별사가 어떨까? 좋습니다. 간간. 네. 간신간별사. 간신간별사가 네. 어떨까? 그 간신론을 저희 여기도 얘기하지만 다른 데도 많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 유튜브에서는 아예 간신 열전을 하고 있어요. 매주. 네. 관심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예, 지난주에는 네. 그 당나라 현종 때 네. 이인보와 양국층이란 네. 양대 산맥의 간신, 간신들 양기비를 싸고 돌았던 네, 그 네, 간신들이죠. 네. 그것 때문에 안록산의 난이라는 그 반란을 초래해가지고 당나라가 망해요. 망해요. 예. 간신들 때문에 망하는 거잖아요. 결국. 간신들이 망해요. 간신들 때문에 망하는데 당 현종은 망하는 것도 모르는데 네. 이렇게 분별력이 사라지고 술이나 처먹고 향락에 빠지는 임금을 혼군이라고 합니다.
혼란하다 할 때 혼자죠. 예, 예. 어지러울 혼자. 혼미하다 어지러울 뭐 할 때. 예. 그래서 이걸 혼군이라고 하는데 혼군. 역사상 최악의 조합은 홍군과 간신의 조합이에요. 홍군 플러스 간신. 와. 이 조합이야말로 네. 망국으로 가는 아주 최적의 그 조합이죠. 홍군과 네. 무능한 것보다 더 나쁜 게 홍군입니까? 분별력이 없는 건데 첫째 자기 통제가 안 된다. 통제도 안 되고. 맨날 관저나 어디서 술 먹는다. 술 먹고. 이러는데 이게 통제가 잘 안 돼. 안 되니까 간신들한테서 맡기거나 간신 말만 듣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 자기 통제가 안 되고. 두 번째, 사람 보는 눈이 흐려진다. 그래서 아첨하고 아부하는 네. 이제 사람들이 득실득실 많아지는데 최근에 이제 그 추석 연휴 때 윤석열 대통령이 15사단을 방문했을 때 군부대 갔어요. 예. 그때가 저는 아첨과 아부의 백미라고 봅니다. 아, 왜요? 그때 그 지금 군의 초급 간부들 처우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병사들 병장보다 월급이 좀 그렇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뭐 주택 수당, 당직 수당, 성과급 다 엉망이에요. 예. 그래 가지고 이거 하나 해결하자고 하는 게 벌써 3년째고 윤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는데 하나도 안 해 줬어. 예. 그랬는데 거기에 저기 고위 장성들이 대통령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네. 당직비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걸 듣는 초급 간부들 입장이 어땠을까? 왜냐하면 현실은 아니고 더 잘 알잖아요. 예. 간부들이. 지금 당직비 만 원이에요. 알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밥값은 또 빼요. 거기서 예. 병식을 하니까. 예. 그러면 몇천 원 나옵니까? 주말 당직 2만 원이고. 새끼 다 안 합니다. 더러워서 새끼 밥값 다 빼고. 근데 그 앞에서 그러는 거야. 잘못한 거. 대통령께서 이렇게 해 줬다고. 야, 내가 그 아청과 아부의 아주 백미를 본 거예요. 그런데 이런 판들이 매일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첨. 예. 아첨과 아부. 군대 안 갔다 왔다고 대통령이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거기 가서 전투 식량하고 통조림 얘기를 하던 그 뭐... 자다가 봉창 뜯는 소리를 하는 거 보고서 궁금한. 전투 식량 저도 군에 나 10년 있으면 전투 두 번인가 딱 먹어봤어. 정말 전투 식 뭐 전투 식량이 막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에요. 부식이 안 되니까 취사 그게 안 되니까 추진 부식 추진해 주잖아 어디 가든 간에 다 되고 그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상황에서 먹는 게 전투 식량인데 그리고 장기 보관에 따라서. 이게 보관 기한이 지나니까 그걸 밀어내게 그러니까요. 하는 거예요. 새로 들어오면 그걸 밀어내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그래서 여긴 방부제도 많이 들어간다고 맞아요. 장기 보관을 해야 되니까. 네.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 김종대 의원님 보시기에는 간신들이 홍군이라고 하면 하여튼 홍군한테 아첨을 해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간신들이 의료개혁 성공하고 있다. 저기 응급실 수술실 지금 아무 문제 없다. 네. 이렇게 아첨을 떠는데 다 넘어가는 건 이걸 혼군이란 얘기예요. 혼군. 네. 분별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분별력이. 체코 그거 계약서도 체결 안 되는 원전 가지고 지금 저 뭐냐 엊그제 저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만찬 때 또 그 얘기로 네. 일장 강연. 맞습니다. 이게 뭔가 보니까 이게 이제 엽기와 변태의 시대로 넘어가는 간신의 전성 시대. 예. 그 꼭지점에는 홍군이 있고 허영심만은 그 저기 일종의 뭐라 그럴까 어떤 배우자라 그래야 될지 제2의 권력자라 그래야 될지. 비슷하게 떨어져요. 지금.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이걸 간신론을 매주 간신열전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건데 예. 혼군과 간신의 조합은 치명타다. 근데 저 질문 또 드리고 싶은 게. 예. 아주 좋은 군주, 명석한 예. 군주, 백성을 사랑하는 군주 밑에 간신이 있습니까? 잘 없잖아요. 없죠. 어쩔 수 없는 간에 홍군이니까 간신이 득실거리는 거고 간신들이 홍군 보니까 더 이거 해보려고 하는 거. 그게 어쩌면 아니, 그러니까 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 김영수 교수가 쓴 간신학이나 간신전에 따르면 예. 당현종도 원래는 뛰어난 명군이었어요. 아, 명군이었습니까? 예, 그 당현종의 개원의 치라고 아시나? 예. 개원의 치라고 그 당태종의 정관의 치, 그다음에 당현종의 개원의 치는 중국의 4대 명군에 들어갈 정도로 그럴 정도로 훌륭했고 오늘날 시진핑이 중국몽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 중국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붕, 그 모델이 당나라요. 당나라. 그걸 모델로 하는 당현종. 거거든. 당현종. 그랬던 훌륭한 군주가. 예. 이제 20년간 개원의 치로 최대 지구상에서 가장 부국과 문명국을 만들어 놓고
그때부터 이제 저기 혼미해지기 시작하고 잔만에 빠져서 그때부터 이인보 양국층이라는 중국 역사상 빼어난 간신들의 이제 간신이 간신을 부르고 이러면서 그 저기 뭐냐 당현종의 아들의 며느리 그러니까 아들의 부인 그 당현종의 며느리 양기비를 양기비? 뺏어버리잖아. 그 양기비가 또 등장하면서 그래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같은 양씨 사촌 양국층을 갖다가 이제 등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엽기와 변태의 시대로 이제 변한 거죠. 순식간에. 그리고 당나라는 멸망. 멸망하여 안록산의 난으로 가는 거고. 내가 그래서 김영수 교수 책을 읽다 부들부들 떨었어. 그래서 역사는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 뭐. 반복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연이어 녹취록이 폭로가 되고 있는데 이 김대남, 명태균 그 전에 이종모 녹취록이 있었고. 네, 맞습니다. 제가 이런 사연들을 쭉 녹취록을 접하면서. 이제 한국 사회도 드디어 엽기와 변태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아주 썩은 데서 그냥 아니 부패한 권력의 썩은 냄새가 그냥 온 천지에 진동을 하는 이런 양상으로 가는데도 이 심각성을 모르더라고. 이게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 명태균 김대남도 어쩌면 간신의 한 형태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요 저기 보니까 간신이라기보다는 밑에서 저기 그 들끓는 소인배들. 아 소인배들. 그런데 물론 이 사람들이 저기 명석하고 스마트하고 음흠. 또 그러면서 접근성이 아주 뛰어난 장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맞는데 결국은 자기 에고 일종의 어떤 나를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간다는 자기 천동설 같은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예. 그러면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특히 요즘은 이제 우리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뉴스 토마토에 뭐 나왔나 살펴보는 게 일과가 됐는데. 예, 맞습니다. 예. 단독. 오늘은 없습니다. 오늘은 없어요. 오늘은 요게 간신하게 단독이에요. 예, 그랬는데. 네. 제가 이 사태를 보면서 지금 사실은 유튜브 언론들이 간신 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걸 갖다가 매주 보내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녹취록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제가 본 어떤 한국 현대사에 이런 식의 어떤 그 저기 지저분한 이야기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건 정말 처음 봤어요. 처음이다. 오공비리 때보다 더해. 그 녹취록 얘기 이제 좀 해보면 저 저도 다 들어봤는데 거의 다 이 두 사람 뭐 오늘 뭐 일단은 명태균 김대남 녹취록이 아주 크니까요. 이 사람들 보면 둘 다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허세가 많이 느껴지거든요. 자기가 네, 허세가 뭐든 있죠. 되는 것처럼 뭐 내가 뭐 내가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공통적인 현상인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제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언론하고 인터뷰를 자청하면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하루 종일 인터뷰하는 것 같아요. 네. 뭐 3시간, 5시간 뭐 또 생방송 중에 인터뷰 뭐 지금 아주 폭주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로고렐리아라는 그 용어가 있는데 뭐죠? 이게 이제 병적 다변증이라는 용어인데 그 제가 인터뷰하는 거를 쭉 보고 제가 나간 생방송에서도 한번 즉석 연결이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보는데 본인이 본인 말을 못 끊어 계속 다 말을 한다는 거죠? 예. 다변증 예. 본인이 본인 말을 끊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도 말할 기회를 거의 안 주는 스타일이지 거의 소통이 아니라 누구랑 비슷하네요. 예, 비슷하죠. 59분간. 59분, 예, 59분. 네. 예, 그런데 이런 어떤 병적 다변증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그랬는데 이 경우에는 자기 방어의 어떤 기제가 장광설로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서 그 저기 진보 언론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대통령실에 끊임없이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아~ 나 건드리면 폭파시켜 버린다는 이런 협박. 폭로해 버리겠다. 터잡겠다. 뭐 이런 다 갖고 있다. 아... 다 갖고 있다. 다 이 요거는 일관된 메시지예요. 어느 방송하고의 그 저 인터뷰든 뭐 녹취든 간에 딱 보면은 일관된 메시지는 내가 다 갖고 있다. 김영선도 아니다. 오로지 내가 갖고 있는 특급 정보라는 거. 네. 이건 누구들이라고 하는 얘기냐면 용산 들으라고 하는 얘기. 이게 좀 이렇게 나오는 게 아, 저희가 뉴스토마토는 사실 명태균발 뉴스가 많은데 이 사람이 우리 뉴스토마토에서 단독 보도 계속 내니까 결국 본인이 직접 나와서 온 데 지금 다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뉴스토마토를 들을 뉴스토마토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대통령실한테 하는 얘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인터뷰든 다 살펴봐도 이 메시지는 반드시 들어있다는 거예요. 요게 CR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 갖고 있다. 예. 휴대폰 이미 세컨드 써도 다 있다. 예. 이렇게 해서 압수수색에 철저히 대비했다는 것도 드러내준다는 거. 맞습니다. 이거는 폰이 바로 그렇죠. 9시간 만에 돌려받았다. 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이야기는 용산에다가 나를 건드려서는 무사하지 못할 거라는 네.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두 번째 메시지는 두 번째요? 저기 여사가 공천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건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쉴드를 쳐주는 메시지. 네, 그거가 있어요. 예, 예. 뭐 우리 지금 JTBC 텔레그램 뭐 봤다는 기자 뭐 보도도 있긴 있었지만 예. 그게 내용도 별 크게 내용은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지금 섞어서 네. 나머지는 다 그 일종의 어떤 뭐 스팸 메일 같이 그걸 둘러싸고 있는 어떤 그 무수한 뭐 말의 어떤 그 향연이자 네. 어떤 그 스팸에 비슷한 거고 딱 이 두 가지 같아요. 두 가지군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지금은 예. 내가 다 터트릴 수 있으니 참는다. 여사는 내가 저기 최소한 방어해주겠다. 두 가지 이렇게. 메시지를 뭐, 근데 이건 대단한 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막 보도되면 예전에 사람들 같으면 숨어버리는데 이 사람은 딱 대놓고 나오는 것도 좀 그게 김대남 씨하고 좀 이종호 씨나 김대남 이종호 씨는 다르죠. 숨어버렸잖아요. 예, 그게 다른 점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분들은 다른 실익이 있기 때문에 진짜 목적은 정치 스캔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뭐 주가 시세 조정에서 저기 좋은 판결을 받는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서울 보증보험에 뭐 꿀을 빤다 그러죠. 그런 네. 어떤 좋은 보직에 간다든지 예, 예, 예. 이렇게 해서 어떤 자기이 있는 데 반해 가지고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주도권을 잡겠다는 그 자체가 목적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주도권을 영향력이 있다 본인이 예. 이 판국에서도 본인은 제일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이걸 예. 보이려고. 그러면서 심지어 진보 언론을 줄 세우는 단계까지 지금. 본인이 뭐 어떤 기자는 어떻고 저렇다고 뭐 평가도 하더라고요. 예. 아마 이것도 보고 있지 않을까요? 아니 충분히 뭐 그러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내가 예. 예. 어떤 그 내가 느끼는 명태균 씨의 의도는 내가 보기엔 이 두 가지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만약에 통화가 되면 또 뭐 엄청난 또 이제 다변증이 나온다고. 네, 또 말이 또 나올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말고는 뭔 말을 하나요? 결국은 이 두 가지 얘기지. 네. 자, 김대남 얘기도 좀 해봅시다. 이게 큰 틀에 좀 명태균 양대 산맥이에요. 네. 양대 산맥이잖아요, 요즘. 네. 김대남 씨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뭔가 허세는 있어요. 들어보면 본인도 허세 있고 보증보험 가는 거 등등 여러 가지 허세는 있는데 이 사람이 탈당하고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탈당 100% 확인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명태균 씨하고는. 어떻게 예.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네. 이걸 봐야 돼요. 모략에는 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예. 모략. 몰래 꾸미는 음지에서 하는 걸 음모라 그래. 네. 맞아요. 그걸 음모라 그래. 그런데 이게 모략의 전부가 아니요. 드러내게 모략을 꾸미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양모라 그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음모만 보더라고. 예. 근데 양모는 뭐냐? 대놓고 뭐 하는 거 양모입니까? 대놓고 하는 거 내가 다 갖고 있어. 여차하면 나 부숴 버릴 거야. 네. 그런 예. 이거는 음모가 아니라 양모야. 양모다. 양모는 뭐냐 하면은 자기 패를 까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위축시키는 거예요. 국군의 날에 엄청나게 센 무기를 공개해. 현무. 예. 현무 화이보. 그거 원래 기밀 무기거든. 그거 뭐 하라고? 이건 뭐 다른 얘기긴 한데. 왜 공개를 해요? 그거를 저도 이해 못하겠어요. 북한에 하겠습니다. 알려주겠다는 거죠. 알면 뭐 알려 갖고 있는데. 정권은 종말시키겠다. 알려드리겠다. 그러니까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양모라고 하는 건데 예. 사람들이 너무 모략의 한 측면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기 그 이 명태균 씨는 양모에 능한 사람이에요. 네. 근데 김대남 씨는 음모에 능한 사람이라고 예. 자기 공천 어디 그 산하 기관 좋은데 네. 그러는데 이 김대남 씨는 이렇게 하면서 뜻하지 않은 암초에 부딪힌 것이 이게 바로 윤한 갈등의 아주 결정타 시한폭탄이 됐다는
부수적 효과로 지금 이게 폭발해버린 것이죠. 이걸 노린 건지 서울의 소리에서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 녹취록 중에 큰 줄기는 아닌 것 같은데 가지 같다고 저는 느낌이 드는데 예. 어쨌든 한동훈 당시 후보를 공격하는 모양새 뭐 그렇죠. 횡령했니 뭐니 보도해주라 라고 또 원희룡 후보하고도 연결된 이런 부분들 예. 등등이 갑자기 김대남 씨를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저기 그 뭐 공격 사주라고도 예, 얘기합니다만 한동훈 공격 사주. 이거는 말이죠. 예. 물증이 있는 저 사건입니다. 물증 다 있고요. 예. 다 있어요. 예. 그 기사 보도도 됐고요. 원희룡 후보가 보도되기 전에 예. 이 통화 있는 바로 다음 날 예. 얘기 다 합니다. 다 해요, 다 해. 토론회에서. 예, 그러니까 원희룡 그 후보는 당시에 그걸 어디서 받았냐고. 그러니까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은 이게 정상적인 용산이라면은 네. 이런 김대남의 행태에 대해서 가혹한 입장이 나왔어야 되고 한동훈이 네. 얘기를 하는데 거기 그것 때문에 반발할 일이 아니라. 용산이 정상적이라면은 김대남의 이런 행태는 당정 관계를 이간질하고 더 나가서는 우리 저기 대통령과 당을 욕되기하는 매우 일탈적이고 패륜적 행태라고 용산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정상이라면은. 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 여기서 이제 엽기와 변태가 나온 거예요. 아, 엽기와 변태. 한동훈 대표 측이 이 문제 제기라니까 이제 뭐 당정 간의 신뢰를 깨고 네. 뭐 이걸 갖다가 해가지고 당을 흔드는 처사라고 해가지고 한동훈을 공격하고 나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뭐 전략본부장이라든가 전략부총장, 예. 전략부총장이라든가 예. 이런 친한의 외곽 그룹이 이제 더 센 말을 내보내면서 예. 형사고발을 하겠다. 아. 이거는 아마도 공적이 선거 백서, 총선 백서를 만드는 팀에서 정보가 나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조정은 의원 측에서 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저기 의혹을 제기하고 또 그것이 나간 경위를 조사해서 이거는 저 어떤 그 고발 사주에 공격 사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형사 고발을 검토하겠다. 여기까지 간 거거든요. 그렇죠. 물증이 있으니까. 예. 그런데 이거는 이제 당내 분란으로 가는 건 맞는데 이때가 한동훈 대표가 여기서 밀리면 이제 영원히 대표직은 뭐 그냥 식물 대표가 되니까 예. 어떻게든 결과를 만들지 않으면 본인은 죽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런 간신들한테 내가 이렇게 휘둘리는 대표가 된다? 강하게 나가네요. 그래서 좀 그러면은 용산은 예. 이걸 수습을 해줬어야 돼. 왜냐하면 아. 이 사람이 대통령실의 행정관이었기 때문에 자기들 책임이거든. 자 그러면 요거 다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 지금 명태균 특히 또 김대남 사건에서 이 쭉 사가 이 보도를 저희가 얼마나 오래 하고 있습니까? 메탄을 네. 하고 있고 서울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대통령실의 반응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이게 진짜 지금까지 나온 반응은 네. 김대남은 대통령 내외와 친분이 없다. 행정관인데요. 사진이 그렇게 많은데. 친분이 없다 그러는데. 사진이 그렇게 많은데. 참네. 그러니까. 저기 뭐 수석급 이상이나 돼야 뭐 친분이 있는 건지 친분이면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나눠야 친분입니까? 그러니까 행정관이면 안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요? 아니, 맞죠. 그다음에 저기 서울 보증보험 그 좋은 자리가 SGI 있잖아요. 3억짜리 예, 민정의 공직기관 같은데 검증 다 거쳐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건 저 최소한 대통령이나 비서실장 재간은 받아야 되고 우리가 어떤 산하기관의 인사를 할 때는 그 민정이라든가 시민사회 수석이 그 몸담았던 시민사회 수석이라든가 이런 데가 합의제로 그렇죠. 그 보내는 겁니다. 맞습니다. 누구 하나만 반대해도 안 못 돼. 못 가요, 못 가요, 못 가. 못 가. 더군다나 여긴 경쟁이 심한 데란 말이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저기 여기저기 자기를 여기 보내달라고 로비를 했어야 되고. 네. 그 센 사람들이 밀어줘야 저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데.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이것도 의혹 제기를 한 거거든요.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예. 바로 잡겠다 이렇게 하고 사표를 내게 해야 되는데 까딱 없고 거꾸로 이제 입장 내놓은 건 여사와 대통령하고 이 사람은 친분이 없는데요. 아니 그러면은 저기 그 밑에 간신들이 아주 새파리 똥파리 와가지고 그냥 다 그냥 꼬여가지고 네. 한 자리씩 해먹고 다 그러는 지금 판인데 예.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엿 나눠주듯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이 시스템 자체에 대해 가지고 아무 문제의식을 못 느낀다? 아 심각하다는 친분을 거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요거는 뭐 앞으로 미래인데
이 갈등 국면이잖아요. 네. 그리고 다음 주부터 국정감사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중요한 날이에요. 재표결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날이죠. 특검법 등 재표결이 네. 해외 나간 의원들 다 돌아왔어요 지금. 예, 다 같이 갔던 분도 돌아왔죠. 예, 예. 예, 다 돌아왔어요. 자, 미래를 좀 전망을 해주십시오. 한동훈 결국은 지금 어쩌면 저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키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예측 아니 우선 오늘 재의결은 예. 네. 저는 통과될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아, 적다. 아직은 예. 이탈표가 발견되지 않는다. 그 부분은 좀 저 관저의 집합 정치를 왜 했겠느냐. 아, 그 불로 모아서 우리는 하나다. 하나다. 이게 그 맥주가 왜 돌았겠냐. 아. 그리고 또 135분인가 그 2시간이 네. 넘는 시간인데 이것은 아직은 국민의힘이 분열이나 파국의 단계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면전은 아니다. 그러나 국지전 양상이다. 아하. 이거는 일종의 어떤 그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이 어떤 그 국토 전역이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인 지상전을 하는 양상하고 헤즈볼라, 예, 지금 중동전쟁 비슷한 상황이다. 예, 전면적은 뭐, 아닌데 계속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그렇죠. 지역별로. 산발적으로. 예. 예,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은 이런 국지전 속에서 원한이 쌓이는 것이죠. 아,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전면전은 아니라도 어떤 그 저기 테러라든가 네. 어떤 국지적인 어떤 회색지대 전쟁 그레이 존에서 아하. 이제 나타나는데 이게 더 아주 고약하다고. 예. 그러니까 지금 저 유난 갈등도 회색지대 전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오늘 재의결이 있고 나서 그 김대남 갈등의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서 서서히 그 국민의힘은 분열의 국면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물론 과거에 그 박근혜 대통령 네.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레프트 훅, 라이트 훅 한 대씩 맞아놓고 코피 흘리면서 쓰러진 정권이라면 여기는 피가 한 방울 빠져나가는 뚝뚝뚝뚝 이 누수에 아 누수에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KO는 안 되지만 빈혈 증세에 걸리는 아. 이런 양상으로 박근혜 때와는 달리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통제력이 누수가 생기고 네. 이제 국정에서 공무원들이 저항하기 시작하고 매일 정보는 세고 이런 현상들이 일상화되는 것이죠. 국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 근데 이게 이제 빈혈 정권이 근데 한동훈 대표를 따르는 국민의힘 쪽은 뭐 63% 받은 거는 맞지만 현역 의원들은 아직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별로 없어요. 8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영향력은 조국 대표만 못해. 조국 대표는 밑에 의원들 있잖아요. 12명이 현역. 있는데 한동훈 대표는 몇 명 있습니까? 여기는 그 숫자가 안 나와. 택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한 두세 명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는 지금 저 제1당은 민주당. 예. 당 대표 영향력 기준으로 봤을 때, 때 제2당은 조국 혁신당. 예. 한동훈 대표는 10석 미만의 그 군소정당 대표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조국 대표만 못한 위상이에요. 이게 뭐 안타깝지만 뭐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예. 당협 위원장이라도 긁어 막아 가지고 7일 날 당협위원장 139명들하고 뭘 한다는데 지금 국정감사하는데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 예. 그 외곽에서 이제 이렇게 불러들여서 그 의미 있습니까 하면? 아니 해가지고 일종의 어떤 그 반란군을 조직할 수 있는 해보겠다 있겠죠.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라도 위신을 세우자. 네. 그러니까 이미 제가 보기에는 식물 대표가 돼가고 있고 거기서 어떤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 한동훈 대표도 네, 그렇다. 한동훈 대표가 예. 자기 존재감을 그, 느끼질 못하니까 스스로 이제 공황 상태로가 빠지면서 뭐라도 일단은 치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어떻습니까? 못해요. 아, 못합니까 또? 예, 예. 한다고 좀 응원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이 예. 이제 정치인으로서 성장하려면 예. 지금이거든요. 요번을 깨고 나와야 되는데 예, 못할기다. 그러면서 용산을 한번 흔들어 놓으면 흔들어 놔야 되는데 그게 이 국정을 쇄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이 국정이 정상화되고 이 예. 역기와 변태의 간신들의 전성 시대를 한번 청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한동훈한테 달린 거예요. 달려 있다. 그런데 한동훈이 그 결심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 시점이다. 네.
결정적 순간이다. 결정적 순간이다. 예. 국면이다. 한동훈한테 달렸다. 한동훈 대표한테 예. 모든 게 달려있다. 자, 마지막 하나. 결국 이 모든 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김건희 여사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예. 다 김건희 여사랑 관계된 얘기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명태균이고 뭐 김대남이고 뭐 등등 다 그렇잖아요. 예. 도이치모터스 뭐 명품백 예. 다 김건희 여사 부분인데 이게 친한계에서도 사과 얘기는 하고 있어요. 한동훈 쪽에서는. 근데 이게 사과한다고 지금 될 일인지 이걸 털 수 있는지 이 부분까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용산 판단이 맞는 것 같아요. 아... 사과를 하기엔 때가 늦었고, 시간 늦었고 오히려 불을 더 질릴 수도 있다. 아... 이게 지금까지 사과를 못한 요인인데 지금에 와서는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낯으로 이제 와서 억지로 떠밀려서 하는 사과. 네. 이럴 때 국민들이 분노하는 건 맞거든. 더 분노할 수 있어. 더 분노하거든. 네. 그러니까 이건 용산 판단이 맞아요. 사과 정도는 안 되고 뭐 일부 언론에 나온 대로 뭐 정청래 의원이 얘기했나 누가 얘기했더라. 그 저 백담사로 유배를 보낸다. 백담사요. 네. 그러니까 불교계가 또 난리 아니야. 네. 왜 우리한테 오냐. 뭐 이런 얘기들부터 해가지고 고강도 쇄신책이 아니면은. 아하. 그 마지막 기회도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무슨 사과 갖고 무슨 얘기를 하는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한동훈 대표의 어떤 각성, 플러스 고강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책 두 가지가 되어야지만이 이 국면을 헤쳐나갈 수 있다. 그렇죠. 아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네. 뭐가 시위가 격화되고 뭐 할 때도 바깥의 상황을 심각한 걸 모르는데 간신 이인자 이기봉이 가가지고. 오히려 저기 뭐냐 더 네. 간신 짓을 더해서 완전히 이제 정권이 그 파멸로 가는. 그렇죠. 그래서 이기봉은 아들한테 암살당했잖아요. 맞습니다. 그 이강석이라고 이강석인 자살했고 예. 이렇게 해서 정권이 무너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이라도 저 간신들 청소 안 하고 저기 안 하면은 이건 이제 이건 파국으로 가는데 그거를 해야 될. 임무가 있는 거는 이 정권 내에서는 한동훈 대표인데 결심을 못할 것 같다. 아... 이거죠. 결심을 못할 것 같다. 그래서 혼군 밑에 간신이 있다는 게 이게 바로 이 얘기예요. 충신은 없어요, 이게? 어떻게 이 정권은 충신이 한 놈도 없어 그래? 있겠지, 난 그게 설마 제... 충신은 말 안 할... 아, 말 안 하면 충신도 아니죠. 말 안 하면 충신은 아니지. 목을 내놓고 얘기해야지. 그렇죠. 목을 내놓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대로 파국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정신 좀 차리십시오. 전하! 지금이 이럴 때입니까? 통촉하여 주시고 이거 해야 되는데. 해야죠. 이게 없다 이 말씀이네. 없죠. 뭐 가끔 이 언론 인터뷰에선 좀 나와. 네. 그런데 예. 예, 그게 제일 쉬운 정치예요. 면전에서 안 하면 소용없어요. 면전에서 아주 충언은 뭐 이런 얘기 제가 까먹었는데 기회는 거슬리나 예. 몸에는 이롭다. 이런 예. 얘기들이 사실 있잖아요. 아 있죠. 예. 고사성어에. 예. 그러니까 면전에서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밖에서 얘기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마지막으로 시간 조금 제가 잡고 잡는데 아직 남았어요? 국감 상황도 한번 짚어주시죠. 다음 주도 국감 쫙 진행되는데. 예, 상당히 기대되는 국감입니다. 예. 그 일단은 저는 민주당의 원내 그 지도부에서 네. 상당한 제보를 받은 것으로 이해하기. 그렇게도 지금 녹취록 들어온 거 보면 이거는 네. 뭐. 사실은 뭐 네. 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상당히 많은 녹취록. 그런데 이제 깠을 때 실정법의 문제가 네, 좀 그 있어서. 통신비밀보호법. 예. 예. 그래서 갖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또 국감 전에 이미 정부 내에 수없이 많은 비밀이 줄줄 새고 있었거든요. 네. 예, 대표적으로 군에서 가장 많이 맞습니다. 샜고 그다음에 검찰. 예. 예, 이런 어떤 사항을 봤을 때 저한테도 제보 문의가 좀 오고 있어요. 아하. 의원님도 받고 있습니까? 민주당의 어느 의원한테 제보했으면 좋겠 냐 이런 걸 제가 가끔 전화를 받고 있거든요. 야, 길을 만들어 줍니까? 이 의원이 조금 더 예리하다. 그 문제라면 이 의원이 좋겠다. 이 의원실이 예리하다. 요거는, 이렇게 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뭐야 이거 내가 관광 가이드가 아니라 저기 제보 가이드. 제보 가이드. 예. 그 역할을 좀 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국정감사 10월 7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국정감사 우리 의원님 기대를 해도 된다라고 예, 말씀 주셨습니다. 예. 오늘 최강 디펜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김종대 의원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방송 마치기 전에 이벤트 하나 공지해드리겠습니다. 50만 달성 공개방송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로 신청을 하거나 채팅창이나 커뮤니티 공지글에 링크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50만 굿즈 지금 기념 출시가 됐는데 굿즈 눌러보시면 구매가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뉴스인사 프라임 진행이 됩니다. 멤버십 가입하면 이거 보고 또 통통살 등 부자 상품도 드리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